오늘 마켓 시그널은 마음이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마치 암흑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앵캐리 트레드 현상 또 여기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패닉셀을 불러일으키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만 1조 달러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6% 하락했는데요. 포인트로 따지면 무려 100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지수도 각각 3.43% 그리고 3%, 3%대 하락 급락을 기록을 했죠. 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주요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비해 그래도 조금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만연해 있는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위안이 되는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1.4%를 기록하면서 확장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줬고요. 또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금리가 너무 제약적이다. 경제가 약화되면, 악화되면 fix it. 연준이 그것을 꼭 고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를 일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로 마감을 했던 시장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많이 올랐던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도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국채 시장은 어땠을지 국채 금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0.015% 1.5포인트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인 반면 2년물 국채금리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장중에는 이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역전 현상이 있었다가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과거 예시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 시장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면서 움직였는데요. WTI 선물 장중에 배럴당 $73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수 흐름처럼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도 안전자산이지만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다 함께 빠졌다라는 점에서 정말 암흑기 같은 월요일장이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은 선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은 산업용 비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리도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중 하나죠. 역시나 2% 넘게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가 휩쓴 시장, 그렇다면 지금 시장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한번 보시죠. 이날 66%가량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39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이 지금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 불안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 어제도 살펴봤었지만 지금 2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극도의 공포 수준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도의 공포가 휩쓴 시장 속
속에서 주식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빨강이 하락 그리고 초록이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지도 정말 빨갛게 하락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상승한 종목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락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장에서 그래도 나름 버텨줬던 애플마저 4.82%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27%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도 6%대 급락세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주말 사이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있었다고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AMD 한번 보시죠. AMD는 상승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출시 지연 소식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4.61%, 메타 2.54%, 아마존 4%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4%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갛게 하락으로 물든 장 속에서도 오른 종목이 있었을까요? 있긴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슨 푸드 식료품 업체가 되겠죠.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매출이 133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켈라노바 켈라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켈로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M&M즈를 생산하고 있는 마즈라는 기업에서 이 켈라노바 잠재적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16%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마즈만 켈라노바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개 기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 인수가 사들 경우 포장식품업계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겠지만 AMD 반도체 주중 유일하게 1.75%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연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의 특징주 또 뭐가 있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급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중에 장이 되겠는데요. 5만 3천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 장중에는 5만 달러대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그래도 낙폭 일부를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 관련해 있는 특징주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9.6% 급락했고요. 코인베이스도 7.32%.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로 부상했던 로빈후드도 8%가량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도 블랙먼데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관련주 함께 내린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식은 조금 있다가 머스트 노우 5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질 내용입니다. 이렇게 암흑기를 걷고 있는 뉴욕 증시 블랙먼데이를 맞이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오늘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 2022년 이후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지난 코로나 때까지 금융시장에 많은 패닉을 경험했음에도 이번 하락 역시 적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평가가 나오곤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와 간밤 뉴욕 증시는 비이성적 하락이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 넘게 빠지며 출발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6%대까지 하락해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유로 미국 원유 선물이 72달러 선까지 내려갔고 보통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 가격까지도 2%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흔히 변동성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5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빅스 지수의 경우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85.47까지 오르기도 했고 이후 코로나 매도세가 진정되며 20 아래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빅스 지수가 급락하면 지수 회복력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도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버블 평가를 받았던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B200 출시가 3개월 늦춰진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10% 넘는 하락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200 생산 과정에서 설계 부문에 결함이 뒤늦게 발견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고객사들에게 출시 연기를 통보했다는 것인데요. 월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현재 B200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H100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출시 연기가 미칠 실망감이 크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엔비디아의 제품 포지셔닝이 강력한 만큼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은 펀더멘털 자체 이슈가 아닌 만큼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월요일장 그 경기 침체 우려에 패닉 셀링이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연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이 시걸 교수 같은 경우에는 0.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하 긴급회의를 열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월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연착륙은 아니라는 발언에 시장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일, 그러니까 금요일 크게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시기를 놓쳤다며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결국 월가는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탈출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1월에 각각 50BP씩 총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남은 FOMC 9월과 11월, 12월에 각각 25BP씩 총 7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통화정책회의가 17일과 18일인데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9월 정기회의에 앞서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겔 왓튼스쿨 명예교수는 연준이 긴급하게 7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75BP를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CME FedWatch Tool에서는 9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7.5%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9월 25BP 인하 가능성이 88%대였고 50BP 인하 확률은 11%대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사이 큰 변화가 금융시장에서 감지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격적인 연준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도 이에 좀 동의를 하는 듯한 발언들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진 것 같지는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고용시장과 제조업 부문 지표 부진이 연준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같이 발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연준의 역할은 매우 간단해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들 요소 중 하나라도 악화되면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만약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면 제한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일자리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시장의 불안을 크게 잠재우기까지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기업 실적이라도 잘 나와줘야 시장이 그래도 기댈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시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S&P 500 기업들 중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익 성장률이 11%를 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S&P 500 기업 중 70여 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와 에어비앤비, 우버, 캐터필라, 윈 리조트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수요일에는 코스트코와 디즈니, 옥시덴털, 랄프로랜드들이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캐터필러의 별명이 전 세계 경기 가늠자인 만큼 특히 실적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와 전화 연결 통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